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023년 2월 초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큰 부흥이 시작돼서 전 세계로 그 불길이 번져나갔던 적이 있었죠.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아침에 그 대학 채플에서 늘 드리는 그 수요일 아침 예배 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남아서 계속 남아서 기도하시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자리에 11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지나가던 학생들 몇몇이 또 함께 조인해서 기도하고, 그 학교의 총장님이 또 지나가다가 보고서 이메일로 교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채플님의 예배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다른 학생들 참여를 권하였고, 또 참여한 학생들이 SNS에 그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올리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성도들이 몰려와서 그 예배가 1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한 4개월 정도 지났네요.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에즈베리 부흥을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의 특징이 몇 가지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MZ세대,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들은 우리 생각에 종교에 별 관심이 없고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아주 익숙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매우 여유 있는 삶을 경험하였지만, 도덕적인 그런 사회 타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속적인 그런 삶에 익숙한 그런 세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이들은 그냥 제도적인 종교에 관심이 없었을 뿐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말라 하는 세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라크 전쟁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면서 에즈베리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선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자기가 옛날에 전쟁터에서 보았던 죽어가던 군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영적인 굶주림의 표정이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줄을 늘어선 것이 마치 2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대 때 스프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줄 서던 이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젊은 세대 안에 그처럼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또이 부흥의 두 번째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겸손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 보고된 부흥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요일 아침 예배 때 말씀 전한 목사님이 누구이신지 이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때 처음 남아서 기도하던 11명의 학생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16일간의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목사님들, 신학자분들이 강사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일부러 그런 분들이 오겠다고 하시는 것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포커스가 흐트러질까 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변화되고 혼란을 일으킬까 봐 일부러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냥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 부흥을 함께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10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해서 왔다라고 하는 30세 예배자도 있었고, 칠레에서 차를 팔아서 비행기표를 사서 왔다는 부부도 있었고, 그 예배 시간에 또 예배에 들어가려고 밖에서 기다리는 이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이름 모를 100여 개 예배팀들이 있었고, 그런 이들이 함께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 부흥의 주역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또이 부흥 운동은 다른 모든 부흥 운동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 덕분에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생은 그 예배 중에 나의 기도가 되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코로나와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최근에 그 대학 총장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작지만 근본적으로 반문화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합니다. 그 예배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학교와 도시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열기는 지금도 미국과 해외에 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미니스트리와 함께 연계되어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니에미아 이번에 새롭게 읽어가다 보니까 에스베리 부흥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라서의 절정 부분은 에스라의 맨 뒷부분 9장 10장 그 얘기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방인 여인들을 다 내보내기까지 하면서 이혼까지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에 니헤미야서의 절정 부분은 아마도 8장부터 계속되는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 부흥운동의 이야기일 겁니다.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이죠, 그게 원래는. 나팔절에 맞아서 에스라가 아마도 오랫동안 다시 페르시아 본국에 돌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율법책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레위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를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뜨거운 집회가 열렸던 셈이고 그 집회 여파가 거의 한달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집회에서 어제 집회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뜨거운 것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에스라에게 나아갔고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사이에 일곱째 달 10일에 대속죄 용키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사실 중요한 절기인데 그거 정도는 당연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일곱째 달 15일에 있는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서 그 배운 대로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또 성회로 모였어요. 그렇게 다 마치고서도 이틀이 지난 후에 이들이 안에 있는 그 부흥의 열기가 아직 식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24일에 또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붉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9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날 낮 4분의 1,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들은 또다시 그런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들의 회개도 역시 그냥 말뿐인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9장 34절 이후에 말씀 보면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함께 회개하였고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로 하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일일이 써서 임봉을 하고 자기 이름을 사인하고 그것을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긴 이름의 리스트들이 바로 그 언약 갱신의 문서에 사인을 한 리더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은 참 놀랍게도
지금까지처럼 족장들이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냥 백성들은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여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개인에게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그 언약 문서에 사인을 한 리더들을 제외하고도 남은 백성들, 남은 제사장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서원을 어길 경우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저주가 저에게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이제부터 이방인들과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교통하지 않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규례를 지킬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려야 할 물질들 십일조며 첫 열매들이며 이런 것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가 그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면서까지 자신들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 말씀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기 시작한 그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무리들이 함께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엊그제 야외 예배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분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최근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악한 영 한둘이 공동체 전체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어지럽히더랍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마치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빨아들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만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악한 영들이 주춤주춤 하더니 도망가더라.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뭐 사람들이랑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다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예언적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늘 있죠. 한둘에 불과하겠지만 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무리들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 한두 사람의 리더의 책임이라기보다 공동체 전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노력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올바른 길에서 저러렁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 개개인의 영적인 각성들, 그 무리가 그 공동체의 힘이 온 교회를 지탱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면은 이 2500년 전이나 또 지금의 이 세대나 아무리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여도 아무리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저주로 올가매면서까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분열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거짓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강건한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참된 영적 부흥과 각성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